목주 들고 한 시간째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지 모르게 향내가 엄청 좋은 향내가 나서 보니까는 백합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백합꽃 보세요. 우리 집에 백합꽃이랍니다. 이게요, 어제 그제만 해도 요 상태대로 있더니만 이틀 사이에 요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너무 이쁘지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세히 자세히 보면 더 이뻐요. 꽃은요, 차들 자세히 향기를 맡아보세요. 얼마나 향기가 좋은가요? 밖에 우리 집들에 있는 백합 이뻐요 이뻐. 이 꽃은 향기가 있나 하고 맡아보니까 이 꽃은 향기가 없답니다. 이 꽃이 있을 것 같지만은 향기가 하나도 없지만 꽃은 엄청 이뻐요. 서양나리는 그렇지만 이쁘네. 그렇지만 백합꽃은 이게요, 우리나라 최대종 인물서부터 있는 백합꽃이랍니다. 이 향기는요, 맡으면은요 엄청 먼저 향기가 좋아요. 향기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정말 좋아해. 백합 향기 좋다고 신나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심은보.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는 해맞이입니다. 1월 1일만 해맞이 해는 게 아니라 집에서 1년 365일 해 뜨는 거 본답니다. 산 위에 멋지게 멋지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떠오른다. 우리 집에 오이 하루하루 쑥쑥쑥쑥 자라면서 내가 핸드폰으로 다 찍고요. 아삭이 고추도 주렁주렁 어제 싹 땄는데 다시 하루 만에 다시 또 열리기 시작. 아삭이 고추는 20개 심어놔서 실컷 따먹습니다.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퀸 엘리자베스. 요 색상이요. 너무 이뻐가지고요. 가끔씩 이렇게 핸드폰에 담아요. 이제는 글라디오스가 쑥쑥쑥쑥 자라서 이틀 후면은 꽃이 이쁘게 필것 같아요. 내가 목주기도 마치면서 한 글자씩 보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는 책. 제가 읽는 책이랍니다. 이 책이요, 하루하루 읽으면은 마음의 양식도 되고 엄청 좋아요. 더덕꽃이 어디선지 모르게 뻐꾸기 소리가 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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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립니다. 뻐꾸기 소리는 완전 합창 소리로 들립니다. 범부채꽃이 이제는 필라고 제법 봄을 잡아요. 잣나무도 찍고, 은행나무도 찍고, 밤나무도 찍고, 청중나무도 찍고, 그러면서 찍고 보다면은, 와, 백합꽃이 왜 이렇게 이쁠까요? 오늘도 5분 영상 담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끝날 것입니다. 정말 이쁘다. 와, 인증샷. 오늘도 백합꽃으로 오늘은 담아놨습니다. 이 꽃이 뼈 있을 때요, 인증샷 담아야지 돼요. 와, 이쁘다. 백합꽃 정말 이뻐요. 5분 영상은 백합꽃으로 오늘 마무리. 오늘은 좋은 날이랍니다. 백합꽃 찍으면서 찰칵 인증샷. 오늘 같은 날 찰칵.